이 앞에 세 자리 좀 오시죠. 이쪽 앞쪽으로. 여기 두 분 더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열린과음TV 정천수 PD입니다. 혹시 저 열린과음TV라든가 저를 잘 모르시는 분 있으면 솔직하게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저를 전혀 본 적이 없다. 솔직하게. 한 분, 두 분, 세 분? 네, 세 분밖에 없나요? 네 분, 다섯 분? 다섯 분 정도. 다른 분들은 다 저 잘 아시는 거죠? 그러면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열린과음TV는 한국에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언론 매체로서 탐사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법인 회사입니다. 언론 법인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혹시 유스타파는 아시나요? 유스타파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 유스타파가 역시 똑같이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탐사 보도 전문 매체인데요. 올해 아마 제가 알기로는 12년 차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스타파는 12년 걸렸고 저희 열린과음TV는 2020년 9월 달에 언론 법인화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한 1년 7개월 됐네요. 근데 유스타파가 구독자가 82만인가 그렇고 저희가 89만이니까 유스타파가 10년 동안 쌓은 구독자 수를 저희가 1년 7개월 만에 앞섰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든 유스타파는 공중파에서 해직된 기자들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탐사 보도 전문 매체고요. 저희 열린과음TV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시민,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냥 시민이었던 제가 언론에 대해서 야 저건 정말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가짜 뉴스가 판칠까? 진짜 뉴스를 좀 제대로 다뤄서 보도를 해야겠다라는 사명감으로 만들었던 것이 아마 다르다 하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그 기능 특성상 보통 1인 매체로 알려져 있죠. 한 사람이 나와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매체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에브리데이 매일 방송을 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 열린과음TV는 그런 유튜버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거의 매일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근데 유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방송을 하고요. 그 한 번을 방송하기 위해서 공중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답습했던 대로 보통 한 팀이 한 10명 이상 되는 한 팀이 한 달 정도 취재를 해서 완성도 있게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그 반면에 저희는 굉장히 발빠르게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서 바로바로 후속 취재를 들어가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도를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매일 방송을 해요. 그래서 유튜버와 유스타파의 중간 어디쯤이 저 열린과음TV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충 이제 이해하셨죠? 어떤 일을 한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열린과음TV는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물론 미국이나 아니면 해외에서도 열린과음TV 구독자가 몇 분 있긴 하신데요. 보통 이제 그 유튜버에 보면은 이제 구독이라고 써 있는 빨간색 버튼이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해서 구독 중이라고 회색으로 바뀌어야지만이 구독자로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89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유튜버의 특성상 한번 자기가 관심 있게 보고 나면은 내가 구독을 하지 않아도 계속 노출을 시켜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내가 열린과음TV를 구독했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냥 구독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노출이 되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채팅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구독자가 아닌 경우에는 채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왜 구독자인데 채팅이 안 됩니까? 라고 이렇게 따져 묻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까지 대충 계산을 해갖고 그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그 뭐랄까, 운영자 페이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대략 300만 명 정도가 저 열린과음TV를 구독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열린과음TV를 보거나 아니면 열린과음TV에 대해서 들어봤다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2천만 명 정도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많이 이제 카운트가 됐던 영상 같은 경우는 한 600만 명 정도가 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열린과음TV를 잘 모르신다는 분이 다섯 분이었고요. 그 다섯 분 중에서 혹시 줄리를 처음 들어봤다. 줄리를 처음 들어봤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이신가요? 줄리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어쨌든 한 분이시니까. 아까 다섯 분 중에서 네 분은 그래도 줄리를 들어보셨네요. 그 줄리라는 그 사람에 대한 심층 탐사 보도를 한 매체가 저희 열린과음TV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하시겠네요. 혹시 그럼 최근 얘기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그 한 번도 못 들으신 분?
최근에 이틀, 3일 전에 한국의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술이 취한 얼굴로 예, 나와서 지금 대대적으로 방송 보도가 되고 있어요. 아마 거의 모든 신문 기사가 다 도배질이 되고 있는 중인데요. 그분에 대한 그 술 취한 모습 사진을 최초 보도한 곳이 저희 열린과학 TV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열린과학 TV는 처음에 그 제가 열린과학 TV 만들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과 똑같은 이제 시민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출발을 했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그냥 일반 개인 사업가였고 디자인을 전공해서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스 브랜딩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2D 그래픽이 아니고 이 공간을 디자인하는 그런 회사를 운영을 했습니다. 공간을 디자인하는 게 단순히 이런 건물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을 하는 플레이스 브랜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 회사가 가장 많이 발전했을 때는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많은 일을 진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 후속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저는 회사 규모를 나름대로 좀 키워서 뭐 직원도 100명 넘게 거느리고 나름대로 CEO로서 행복한 삶을 살았던 중에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뭐 벌만큼 벌었고 뭐 대략 한 매년 한 요때 요만쯤 되면은 5월에서 한 6, 7월쯤 되면은 저는 가족들과 함께 이제 여행 다니는 게 제 어떤 낙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어쨌든 노무현 정부 때 일을 가장 많이 하긴 했지만은 그냥 뭐 그건 일이었으니까.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제 그만두시고 다음 그 대선이 이명박하고 정동영이 붙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아주 가열차게 이명박을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보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보수였고 제 어떤 이념적으로도 보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명박을 찍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나라를 잘 살게 해주겠다. 경제를 발전시켜주겠다라는 그 말에 예, 찍었죠. 근데 아직 제가 손가락을 하나도 안 잘랐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말을 듣고 나서 이명박을 찍고 나서 5년 동안 후회를 했죠. 아, 내가 언론한테 잘못 속았구나. 거짓 뉴스에 내가 그걸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한 5년 동안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2020년 4.15 총선이 있었죠. 대한민국에. 그때 열린민주당이라는 게 창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손혜원 전 의원, 그 다음에 정몽주 전 의원, 둘이서 이제 열린민주당이라는 걸 만든다고 하는데, 그 누가 만들었냐는 것은 별로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었고, 그들이 표방하는 그 이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어떤 이념이냐면,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 추천하는 사람이 최종 후보가 되고, 우리 시민들이 공약을 내세우면은 그걸 또 시민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최종 공약을 만들고, 그러니까 시민들의 참여 정치를 하겠다라고는 어떤 그 기치를 내걸고 열린민주당이 창당이 됐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얘기죠?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참여 정치, 그거를 실행하겠다라는 정당이 나온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큰 정당, 뭐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개파 정치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개파의 줄서기를 해서 공천을 받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죠. 지금 한국은 지방선거가 이제 곧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지금 사전선거 투표 기간이기도 한데요. 한국에 계셨던 분들 중에서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미국에 오신 지 꽤 오래되신 분들도 알고 있는데요. 한국은 그 저 시골 상가까지도 도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연봉이 얼마큼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한국 돈으로 1억 정도 돼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런데 대부분 나의 도시의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이 누군지 대부분 모르고 그냥 찍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찍어요. 뭘 보고 찍느냐? 당 보고 찍는 당 보고. 그러니까 그 구의원, 시의원, 도의원들은 개파의 줄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느 당의 줄서느냐에 따라서 당선되고 안 당선되고의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파 줄서기를 계속하는 사람 예, 그 위에 있는 수장이 결국에는 어떤 정치적으로 큰 무게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이상해 보였어요. 그런데 열린민주당이 딱 창당이 되면서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후보를 뽑고 공약을 건다라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야, 내가 디자인도 우리 후배들한테 맡기고 맨날 혼자 CEO 방에 앉아가지고
노닥거리는 건 그 시간이 아까우니까 저 사람들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디자인 쪽이니까 포스터라도 웹 디자인이라도 좀 해가지고 웹잡으로도 만들어서 좀 이렇게 도와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이제 오랫동안 손 놓았던 디자인 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웹잡을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페북 그룹에다가 열린민주당 서포터즈 그룹이라는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럴 때만 전 세계에서 많으신 분들이 막 가입을 해주신 거예요. 순식간에 2만 명, 3만 명 막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은 역시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디자인했는데 손님이 디자인한 걸로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분이 별로 나쁘진 않았어요. 되게 좋았죠. 그래서 야 이거 계속 도와드려 재밌겠다 싶어서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저는 열린민주당 사람들하고 만난 적도 없었고 그 여의도의 당사에 가본 적도 없었고 오로지 내 자리에서 그냥 디자인만 해갖고 웹잡으로 올려줬는데 마치 디자인한 것처럼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서포트하는 차원에서 도와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4.15 총선이 딱 됐는데 아 이게 18명의 후보였는데 3명만 당선이 된 거예요. 김진애 의원, 최강욱 의원, 그다음에 강민정 의원 3명만 당선이 되고 나머지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18명 중에서는 나름대로 좀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저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은 나라가 좀 바뀌는 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타까워서 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에게 많이 알릴까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던 찰나에 우리 막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디자인 잘하니까 한번 유튜브나 만들어 봐봐. 그렇게 해서 그럴까?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열린민주당의 열린자를 따서 열린공감TV라고 개인 유튜브 채널을 만든 겁니다. 4월 23일 날 첫 방송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가 저 혼자 목소리로 혼자 그 이제 대본을 만들고 그 다음에 혼자 음성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고 썸네일까지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1인 다역으로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10분짜리 혹은 2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걸리지 않고 거의 매일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방송을 하기 전에 이분들을 처음에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 생각을 해서 그 경기도 여주에 제 친구 한 명이 이제 바비큐 협회 회장으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차영기 회장이라고. 그 친구가 되게 바비큐를 잘 구워요. 고기를. 그래서 그 떨어진 분들을 좀 모셔다 놓고 고기도 구워드리면서 뭔가 그분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는 그런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구독자가 한 번, 두 번 늘어나서 한 2만 명 정도가 구독자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이렇게 들어봤더니만 열린민주당 내부에서 이 정천수라는 사람이 자기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한다라는 그런 소문이 났다라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억울했습니다. 너무 화도 많이 났고 아니 어떻게 나는 저 장을 서포트하겠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 것 뿐인데 나를 그렇게 돈을 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유튜브 그 구독자가 2만 명 정도 되니까 유튜브 주로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들어왔나 하고 이렇게 통장을 보니까 12만 원 들어왔더라고요. 한 달에. 제가 그 당시 한 달에 3천만 원 벌 때였거든요. 근데 12만 원 벌자고 제가 돈 벌려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때부터 좀 곤조가 생겨가지고 그 열린민주당에서 왜 이런 말들이 도는지를 좀 알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아보기 시작을 했더니만 그 열린민주당조차도 당일합시고 나름대로 당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흔히 말하는 개파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 이제 처음에 창당을 했던 두 의원 사이에 완력도 생기기 시작을 했고 또 당선된 세 명의 그 후보들도 각자의 사고방식에 따라서 당을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당권 장악을 하기 위해서 서로 개파 싸움이 벌어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손혜원 의원도 되게 드세신 분이신데 여성 장군으로 알려져 있죠. 그분보다 더 드세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혼자 홀로 독야청청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과 황희석 장관과 함께 황희석 씨와 함께
그 민정수석 시절 같이 움직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이제 발탁을 해준, 그러니까 후보로 발탁을 해준 정봉주 전 의원 라인에 출소해 있었고, 강민정 의원 같은 경우는 정교조를 등에 업어서 이제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각각 계파가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뭔가 모종의 어떤 그 힘겨루기 같은 게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실망이 됐죠.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시민 참여 정치가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린민주당 그 서포터즈 그룹을 탈퇴를 합니다. 제가 만든 그룹을 탈퇴를 하면서 장문에 글을 썼어요. 내가 이런 이유로 해서 오늘부로 열린민주당 당원을 떠납니다. 탈퇴합니다.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하고 나서 딱 보니까 열린공감TV 구독자가 5만 명 가까이 됐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포기하자니 너무 아깝기도 하고, 또 매일매일 열린공감TV를 시청해줬던 분들한테도 좀 뭔가 예의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정봉주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두 명이 만든 게 열린민주당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정봉주 의원이 BJTV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 BJTV의 총괄 감독으로 있었던 분이 지금 현재 저 열린공감TV의 최영민 감독이에요. 최영민 감독조차도 열린민주당의 의원이 3명밖에 당선이 안 되니까 자기가 그동안 6개월 동안 창당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비용을 한 푼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물론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함께 일을 도와준 자기 동료들도 있는데 대부분 다 비용을 제대로 못 받은 거죠. 인건비를. 그래서 그걸 정봉주 의원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돌려달라고.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도 자기가 줄 능력이 안 된다. 당에서 받아라. 당에서 받으려고 당에다 얘기했더니만 당에서는 법대로 해. 뭐 이런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되게 상처를 많이 받고 낙향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락을 했어요. 삼고초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때 이제 최영민 감독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정치 얘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 다른 거 하면은 같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해서, 그럼 뭘 할까 서로 고민을 하던 찰나에, 그러면 사회 불합리나 부조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다뤄봅시다. 그렇게 얘기해서 서로 의기투합을 해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처음에 열린공감TV가 그런 그 정치를 떠나서 시작했던 일은 사회의 불합리한 부분이나 부조리한 부분들을 다루기 위한 것으로 일단 먼저 사회 활동가들을 모시자 해가지고, 당시에 환경운동가로 굉장히 알려져 있던 분이 계시는데 최병상 목사님이라고요. 4대강 관련돼서 가장 먼저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로 활동하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최병상 목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원자력 관련돼서 이정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모시고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한 명, 두 명 찾아오시는 분들이 생겼는데, 내가 사법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법 피해자라고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사법 피해자라는 게 뭐냐면요, 판사, 검사한테 피해를 당했다는 겁니다. 일반인하고 어떤 분쟁이 있어서 피해를 당한 게 아니고 판사와 검사로부터 이제 피해를 당했다고 찾아오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런 분들에 대한 사연을 듣다 보니까 이건 너무나 놀라운 사건들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사건들이 그동안 레거시 미디어가 다 몰라라 하고 방송도 안 했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잘 알려지지 않았나요? 물어봤더니만 이미 벌써 공중파를 한 바퀴 다 돌았답니다. 그 웬만한 그 미디어는 다 돌았대요. 돌 때마다 그 담당 기자들은 너무 놀라운 사건이니까 심층 취재를 해서 보도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놓고 취재는 다 해놓고 보도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도를 안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데스크에서 잘렸습니다. 이거 만약에 보도 나가면 저희 회사 망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가지고 보도를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안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는 바람에, 이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은 돌다가 저희 열린공감TV를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하고 최영빈 감독은 기자가 아니었습니다. 둘 다 기자 출신도 아니고 한 번도 언론사에 종사해본 적도 없고요. 기자 트레이닝을 받아본 적도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사법 피해자들의 사연을 듣자니 너무나 이분들의 억울한 사연을 방송하지 않고는 못 베기겠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대포로 취재를 했죠.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제가 만약에 기자라면은 방송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했던 거예요.
왜 이런 억울한 사고는 사연을 방송을 못해?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억울한 사연들 방송하다 보니까 한 명, 두 명 구독자가 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확 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죠. 그러던 와중에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현직 대법관한테 사법 피해를 당했습니다. 라면서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 현직 대법관이 이래도 되는 거야?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가 이 사건을 경향신문에다가 있는 탐사 전문 기자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이 심층 취재를 하던 중에 더 이상 취재를 못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만 그 담당 취재 기자가 그 회사 내에서 경향신문 내에서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은 가짜미투가 많이 유행됐는데요. 박재동 화백건으로 가짜미투 관련되는 그 취재를 하다가 그게 후배 권력들로 인해서 더 이상 취재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사 전문 기자직을 박탈당하고 다른 이제 노동 전문 기자 쪽만 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강진구 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 그러면 그 강진구 기자라는 사람을 좀 모시고 오시면 저희가 그분의 얘기를 듣고 나서 한번 같이 취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죠. 그래서 강진구 기자가 이제 열린공감 TV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처음 강진구 기자를 봤어요. 자기가 28년 차 탐사 전문 기자라고 하는데 저는 얼굴도 처음 봤고 강진구라는 사람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근데 되게 첫 인상이 되게 댄디해 보였고 착해 보였어요. 와갖고 이제 브리핑을 해주는데 너무나 심층 깊게 취재를 했더라고요. 제안을 했죠. 열린공감 TV가 현재 이러이러한 취지로 현재 만들어져 있는 시민 채널인데 여기를 언론 법인사로 현재 만들었다. 9월 달에. 그러니까 그때 강진구 기자 만난 11월 달이었는데 좀 같이 한번 취재를 해서 제대로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드렸고 강진구 기자도 마침 자기가 탐사 전문 기자직을 박탈당해서 경향신문에서 기사를 더 이상 쓸 수가 없는데 그렇게 쓸 수 있는 어떤 막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너무 좋다. 그러니까 의투합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강진구 기자가 합류해서 이제 연대팀으로 출발을 한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또 한 명의 사법 피해자가 이제 찾아왔어요. 근데 이분은 사법 피해자라기보다는 이제 제보자입니다. 제보자인데 어떤 제보를 하게 하냐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아주 큰 거대 악의 카르텔에 대한 그 조감도를 그려오신 거예요. 다 그려온 거예요. 그려왔는데 그걸 쭉 보니까 너무나 이거는 뭐 우리 같은 조그만 언론사에서 다루기에는 사이즈가 너무 큰 거예요. 아,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너무 고민하던 찰나에 그래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제대로 좀 정리해 줄 만한 작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는 작가도 없고 우리 회사 내에 작가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서 글 좀 잘 쓰는 사람 찾아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막 뒤졌어요. 그중에 제 눈에 띈 사람이 김두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무작정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했죠.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한번 같이 일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 김두일 작가가 쾌히 승낙을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 제보자의 이제 내용을 쭉 브리핑을 했더니만 본인이 한번 그럼 제대로 한번 그 피해자를 만나가지고 뭐 취재를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같이 이제 김두일 작가하고도 일을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대한민국의 큰 세 개의 어떤 큰 축을 이루는 이제 악의 카르텔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이제 금융 모피아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검찰이라고 생각하시죠?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줄기를 쥐고 있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대한민국의 세금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누구한테 나눠줄까? 이런 걸 이렇게 하는 재정경제부 같은 이런 쪽에 돈줄기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가장 큰 이제 악의 축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축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 이제 입니다. 그 사람이 한 명이 딱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여야를 뛰어넘는 정치계의 계파 조직의 가장 큰 수장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수장인 걸로도 보이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의 2인자처럼도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하고 더 가까운 사람인 거야. 그리고 기득권하고도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눈에 보였어요. 이, 그 사람이 그려온 그림 조감도에 의하면 제가 말씀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려온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전 그 다음에 또 한 축을 딱 그렸는데 이 사람은 재벌들 재벌들에 대한 어떤 그 저거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관들 혹은 그 검사들 이런 사람들 손에 꽉 쥐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요. 대한민국에서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죄가 안 돼. 대한민국이 죄가 되려면 검사가 기소해야 돼.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죠. 아니 뭐 이런 일이 다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서울법대를 나온 사람이고 충청도 부여 출신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이제 그 정계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이제 이 검사 판사들에 대해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돈을 매겨가면서 이렇게 카르텔을 형성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람입니다. 이 세 그룹이 의기투합을 해서 아주 거대한 사건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 조감도에 의하면은 저는 처음에 그걸 보고 나서 전혀 믿지도 않았어요. 무슨 소설 써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뭐라고 할까 그 펼침 그림을 이제 그려왔는데 그걸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협잡을 해갖고 행동 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경련이라는 곳이 아시죠? 대한민국 이제 전국 경제인 연합회라는 게 있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정경련에서 가장 큰 돈줄기가 삼성이라는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삼성이라는 그룹이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그 자꾸 불려가죠. 이제 최순실의 어떤 비자금 관련돼서 이재용 씨가 자꾸 국감장에 불려가고 이런 일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탈퇴를 해버립니다. 삼성이 빠져나갔어요. 지금 정경련 삼성이 없거든요. 빠져나가는 바람에 정경련의 가장 큰 돈줄기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정농단 사건 당시 그 박근혜 정부 때 정경련을 이끌었던 사람이 이승철 전 경제부총리였어요. 정경련 부총리였습니다. 부총리가 아니고 부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승철 씨가 만들어놓은 그 산하 단체들이 있어요. 시민 단체 흔히 말하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어버이연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있는데 총 14개 정도의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국정원 출신들, 블랙 요원들이라고 불리는 그 국정원 출신들이 댓글 부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기득권 세력을 받쳐서 그들의 세력들을 유지시켜주는 노력을 해왔죠. 엄청나게 많은 세력입니다. 그들을 다 무너져버리면은 이 흔히 말하는 기득권 세력들을 여론몰이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계속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이들한테 한 달에 지원해줘야 될 비용이 많게는 뭐 천억 이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경련에서 삼성이 빠져버리니까 정경련 더 이상 이제 그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큰 이제 사건을 기획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한 해 모종의 이제 사기 사건을 벌이기로 하는데 작정하고 사기 사건을 벌이기로 했던 거예요. 그게 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바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고 라임 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그 축으로 쭉 올라가 보면 꼭대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조남욱 일가가 보입니다. 조남욱 일가가 보이고 그 다음에 재벌들의 일가가 조금씩 보입니다. 뭐 LG 마사이의 윤관이라든가 뭐 SK 최태원 회장이라든가 그들이 딱 다 보여요. 그 사람이 다 그려온 겁니다. 하나도 못 믿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하나씩 하나씩 이런 걸 밝히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획을 해서 이러한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이제 그 사기범이 있다. 이 정도만 조중동을 위주로 해서 많은 뉴스가 나왔을 뿐이지 뭐 그 이후에 누가 있다라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취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취재를 막 하다 보니까 생뚱맞게 저희는 저 처음에 그 조감도에는 나와 있었지만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뚱맞게 삼부토건이라는 것이 자꾸 보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옵티머스 취재를 하는데 자꾸 삼부토건이라는 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삼부토건에 어느 날 갑자기 공동대표로 이계현 씨라는 분이 딱 들어가는 겁니다. 대표로. 근데 그 이계현 씨의 형님이 이낙연 씨인 거예요. 그 삼부토건의 회장이 조남욱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러던 와중에 그
이혼자라는 사람이 뭔가를 만들었대요. 그 전에. 그러니까 여야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뭐 혁신 뭐 깨어있는 사람들의 혁신 그룹을 만든다 뭐 이렇게 만들었대. 그게 여시제라는 거예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여시제에도 또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 뭐 국민의힘에 나경원 씨가 들어가 있고 뭐 하여튼 여야를 뛰어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가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뭐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이들이 어떻게 사기를 치기로 작정을 했냐면은 펀드 사기 사건을 기획을 할 당시에 처음부터 이게 언젠가는 들통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기 사건인 게 결국은 들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언젠가는 들통이 날 건데 들통이 났을 때 요 주범을 문재인한테 뒤집어 씌우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기득권 세력들이요. 그래서 문재인한테 뒤집어 씌우려면은 새로운 자산운용사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자산운용자 중에서 운용사 중에서 문재인하고 친분이 있거나 가까운 사람이 대표로 있는 자산운용사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쭉 찾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친척벌 되는 사람이 하나의 자산운용사의 대표로 있는 거예요.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사라는 회사의 대표로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서초구에 국회의원 출마도 했었고 조국 전 장관과 사진도 함께 찍었고 문재인 전 대표하고 사진도 한번 찍고 뭐 추미애 장관하고도 사진 찍고 뭐 이런 게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뒤집어 씌우고 딱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 요 회사를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국정원 블랙 요원 두 명을 이제 파견시킵니다. 그래서 국정원 요원 두 명이 파견이 돼가지고 그 대표를 소위 작업을 칩니다. 작업을 해요. 그렇게 해서 흔히 말하는 미인계로 뒤집어 씌워서 그 사람을 이제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강간 사건의 주범으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대표가 구속이 돼요, 실제. 125일 가까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회사를 뺐습니다. 이제 공동대표 형태로 해서 그 밑에 행동요원들이 들어가서 그 회사의 이름을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사에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사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면서 이제 행동요원들이 그 일들을 벌이는데 그 행동요원 중에 가장 큰 주범이 김재현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재현. 그 위에 사람이 양호라는 사람이에요. 양호라는 사람은 여기 미국에서도 나라은행장으로 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가면 이제 이현재 경제부총리까지. 아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느 정도 언론에서 보신 분들도 아마 덜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기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이 딱 터지게 되면은 이 사람 다 뒤집어 씌기로 하고 작업을 하면서 머리를 딱 쓴 게 이 국영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국영기업들로부터 돈을 투자를 받으며 받아서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많이 준다. 뭐 1, 2% 정도 좀 많이 준다라고 홍보를 하면은 사람들한테 투자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흔히 뭐 사람들한테 아, 은행 이자보다 10% 20% 더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사기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영기업에서 국공채로 투자를 받아서 안전한 곳에 자산 투자를 하고 또 나중에 이득이 생기면 1%나 2% 정도 더 줍니다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믿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한 노 부부 같은 경우에는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거기다 쏟아부었어요. 나중에 이게 사기로 들통이 나니까 그 부부는 자살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사기 사건이 누적이 된 거예요. 나중에 그 에스크베리타스 자산운용사의 대표가 이제 출소를 했습니다. 출소를 해갖고 딱 보니까 자기 회사를 가지고 사기를 쳐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하니까 자기가 자기 회사를 검찰에다가 고소합니다. 검찰에 고소해서 이거 좀 수사 좀 해달라고. 근데 그 옵티머스에서 딱 그 고소장에 들어오니까 로펌을 하나 선정을 해요. 그 로펌의 이름이 대륙아주라는 로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꽤 큰 로펌 중에 하나인데요. 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가 이규철이라는 변호사인데요. 그 이규철이가 누구냐면은 예전 국정농단 사건 때 박영수 특검이라고 아시죠? 거기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그 박영수 특검의 팀장이 수사팀장이 누구냐면 윤석열입니다. 다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옵티머스 대표 변호사가 돼가지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을 만나러 들어가서 두세 시간 미팅을 하고 나와서 강아지 이야기만 하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나중에 그 에스크베이타스 자산운용사의 원래 본 대표로부터 저희가 이제 제공받았던 약 4천 개에 해당하는 녹취 파일을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들어봤어요.
완전히 사기꾼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 녹취 파일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녹취 파일도 역시 그 대표가 많은 언론사에다가 뿌렸는데도 아무 언론사도 보도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저희 열린공감TV만 보도를 한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희 열린공감TV 구독자가 10만이 좀 넘었을 때였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그 당시 저희가 5시간 마라톤 막 생방송도 했었고요. 옵티머스 사건을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방송할 때마다 2시간, 3시간 방송을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좀 불이한 방송이었어요. 누가 그렇게 2시간짜리, 5시간짜리 듣겠어요. 근데 그때 저희는 막 열정이 넘쳐나가지고 막 방송을 했던 겁니다. 조회수가 지금 보니까 12,000명, 뭐 3만 명,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참 다시 그때 그 사건을 끄집어내서 지금 다시 한번 방송을 해보고 싶다는 말이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그때 저희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결국에는 자기 그 회사를 뺏어갖고 이 사람들이 계속 사기를 쳐먹으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에 순방을 갔을 때 쫓아갑니다. 쫓아와가지고 아, 나 이거 억울하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얘기해야겠다 싶어갖고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문재인 대통령 못 만나니까 거기서 그 당시에 그 유영민 장관이죠. 과기부 장관을 이제 겨우겨우 만나게 돼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좀 이거 제대로 조사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그 유 장관이 과기부 장관이니까 과기부 산하의 정보통신망 전파진흥원 전파진흥원을 이제 좀 제대로 수사해봐라 조사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에 투자했던 1,000억을 빼갑니다. 이자까지 잡치하고 더 많이 빼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국영 기업들이 투자했던 돈들은 혹은 일반 기업들이 투자했던 돈들은 다 빼갑니다. 다 빼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검찰에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덮어버리니까 윤석열이가 덮어버리니까 사람들은 더 믿고 잘 되는 사업인가 봐봐 잘 되는 펀드인가 봐 하고 더 많이 이제 재산들을 올인하기 시작해서 무려 피해액이 1조 원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죠. 결국에는 이제 사기를 딱 쳐고 사건이 팍 터졌습니다. 이 사기 사건이라는 게 이제 알려진 거예요. 알려지는 순간 조중동을 위주로 해갖고 수많은 레거시 미디어들이 처음에 그 에스크 베리타스 자산운용사의 대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기범의 주범이다 라고 막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한국에서 어떻게 이 사람은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까 베트남에 쫓아갔다가 베트남에서 한국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바로 이제 미국으로 옵니다. 미국으로 와서 한국에서는 1조 원의 사기범으로 알려져 있는 그 사람은 미국에 와서 아무 가진 게 없이 왔기 때문에 우버도 하고 김치 배달 장사도 하고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혁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지금도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혹은 외국에 살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 이혁진 대표가 1조 사기범의 주범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굉장히 억울하죠. 저 사람이 1조나 사기 쳐먹었으면 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생고생할 일은 없어요. 예. 어찌됐든 간에 참 안타까워요. 저분에 대한 사연을 제가 뭐 잘 알고 있거나 저하고 뭐 서로 얼굴을 좀 알고 지내거나 그랬던 사이도 아니에요. 오로지 저는 한국에만 있었고 이분은 미국에 있었고 저희는 별도의 취재를 통해 가지고 저분에 대해서 검증을 했던 거고 저분이 보내주셨던 자료들이라든가 그런 것도 교차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아, 이 사람이 피해자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조중동이 쓰였던 프레임은 이혁진 대표가 한양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래서 그 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그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실장과 한양대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뭐 혹시 민주당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또 덤탱이를 씌워가지고 계속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중동이라든가 극우 언론들 혹은 그 기득권 세력들이 가장 잘하는 짓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프레임을 딱 씌워서 거기로 몰고 가는 거죠. 그렇게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제대로 좀 취재를 해보자. 우리가 암만 이 정도 해봐도 더 이상 뭐 열린공감TV만으로는 이게 힘들 것 같다 싶어가지고 좀 확장하기로 생각을 갖고 탐사 전문 기자들을 좀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미국의 애리조나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1976년도에 애리조나에 있는 한 탐사 전문 기자가 당시 애리조나주의 상원 의원과 애리조나주의 그 마피아와의 커넥션을 탐사 취재하던 와중에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합니다.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그 죽음이 너무 억울하다고 판단한 전국에 있는 미국 탐사 전문 기자들이 다 하나둘 모여서 프로젝트 팀을 하나 구성하는데 그게 바로 애리조나 프로젝트 팀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협심해서 탐사 취재를 통해서 그들의 커넥션을 밝혀내서 다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결국에는 그 억울한 죽음을 밝혀낸 거죠. 그거를 저희가 본따서 옵티머스 프로젝트 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탐사 전문 기자들을 한 분, 두 분 초대를 해서 하나의 어떤 그룹을 만들었고요. 미국에서도 한 분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저희 권혁 기자님이십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두 분하고는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열린광TV를 만들었을 때 모토가 뭐냐면 진보니 보수니 뭐 좌우 이런 정치적 이념은 제 사전에는 없다. 왜냐하면 저는 이명박을 찍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진실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조금 얘기를 좀 건너뛰고 뛰어볼까요? 여러분 그 다 한국 분들이시고 여기 오신 지 뭐 사람마다 조금 천차만별이시겠지만 대부분 한국 떠나신 지 한 20, 30년 되신 분들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이 과연 보수 정당이 있을까요? 보수가 과연 뭘까요? 보수의 이념이 뭘까요? 보수의 이념은 흔히 알고 있는 자유라고 알고 있죠. 자유. 보수의 이념은 자유. 자유스럽게 경쟁을 해서 자유스럽게 내가 돈을 많이 벌면 그냥 자유스럽게 내 것이 되는 거야.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진보의 개념은 보통 정치적 이념을 평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평등을 공산당하고도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진보는 빨갱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그 얘기를 한 지가 벌써 몇 년이지? 지금 21세기 아직도 빨갱이 타령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정치적인 이념은 좌우로는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없다고 봐요. 아 있어요. 보수 정당이. 어디냐면 더불어민주당. 제 생각에. 더불어민주당이 아마 보수 정당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민중당 정도 한 정도가 예전엔 정의당이었는데 요즘 정의당이 아닌 것 같고 민중당 정도가 아마 진보 정당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럼 국민의힘은 뭐냐? 거기는 기득권 세력인 거예요. 정당이 아니에요. 그냥 기득권이 뭉돌때 뭉쳐있는 세력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만 막 뭐라고 해요. 저한테 막 뭐라고 얘기합니다. 뭐 빨갱이 뭐 친민주당 뭐 유튜버 막 얘기를 합니다. 제가 친민주당 유튜버라고요? 내가 되물어요. 저희 열린공감TV가 처음에 이 옵티머스 관련된 걸로 인해서 구독자가 늘어났고 그 사람들 지금까지 탄탄하게 기반을 갖춰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열린공감TV가 가장 많이 보도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물어봐요. 누군데? 그래요. 이낙연이었어요.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였고 문재인 정부의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였던 이낙연 대표에 관련된 그것을 저희가 가장 많이 보도를 했거든요. 그때 흔히 말하는 민주진보 진영이라는 곳에서 열린공감TV는 뭐라고 했냐면 저 극우 매체, 극우 유튜버 그랬단 말입니다. 저희는 극우 유튜버였어요. 그렇게 한 몇 개월을 지났습니다. 심지어 진보 유튜버라는 사람들 중에서 열린공감TV 이상한 곳이니까 구독하지 말라고 다 빠져나가라고 실제로 한 2, 3명 정도가 구독을 취소하기도 했어요. 그 당시에 왜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느냐 막 이런 말들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이낙연 당시 그 대표만 저희가 그 보도를 한 게 아니고 그 옵티머스와 연결되어 있는 민주당의 의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이죠. 박광원 의원도 거기에 연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박광원 의원 관련 것도 저희가 막 과감하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만 보도한다고 막 우리한테 구구매체라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대하게 카르텔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중심축에 있는 삼부토건의 조남옥 회장이 이 관련된 제보가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맺어줍니다. 그 여자가 김명신입니다. 김명신. 지금은 김건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김명신이고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윤석열이에요. 근데 이 김명신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을 만나기 전에 그 조남우 회장으로부터 또 다른 검사를 소개받아서 동고도 했었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이 양재택 전 검사인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제가 듣다 보니까 제보를 받다 보니까 이거 취재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취재를 했더니만 그 김명신이라는 그 여자가 과거에 그 조남욱 회장이 운영했던 삼부토관의 역삼동 사거리에 있는 라마다 르네상스라는 호텔 지하 볼케이노 나이트라는 곳에서 거기서 일반 여성 대학생으로 놀러 갔다가 흔히 말하는 마담 두들한테 눈에 띄어서 조남욱 회장이 베푸는 연회장에 검사들과 판사들을 데려다 놓는 연회장에 여성 파트너로 불려가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조남욱 회장의 눈에 띄어서 최종적으로는 조남욱 회장의 수발비서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제가 취재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볼케이노 나이트클럽에서 활동했을 때의 닉네임이 줄리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를 한 거고 그 당시에 그 관련된 제보자들이 한 명, 두 명 나오다가 대선 전에는 내가 줄리를 목격했다. 줄리와 만난 적이 있다라면서 본인의 실명과 얼굴까지 밝힌 전 초등연합회 회장, 초등태권도연합회 회장, 안내옥 회장님까지 그렇게 해서 총 11명의 제보자들이 저희들한테 왔었습니다. 저희가 보도한 게 11명 정도 되고요. 실제로 제보원과를 합치면 수십 명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보도하지 못했던 내용까지 합치면 너무나 실로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도한 내용은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사생활들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생활이기 때문에 정치 권력 혹은 검사들 혹은 자본 권력과 결탁을 해서 이 여자가 자기 어머니에 대한 그 이권과 치부를 계속 감추고 그런 역할을 한 거 그런 것만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갖고 보도를 했을 뿐이지 실제 사생활에 관련된 얘기들은 하나도 제대로 보도를 안 했어요. 사생활에 대한 얘기가 저희가 갖고 있는 제보가 되게 많고 들은 얘기도 많고 그 다음에 증거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만약에 저희가 앞뒤 안 가리고 흔히 말하는 가세현처럼 다 까버린다고 하면 아마 발칵 뒤집을 겁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 하면요. 여기서 토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얘기들도 많이 들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다시 그 조남욱 회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처음에는 양재택과 인연을 맺어줬는데 그 양재택이라는 검사가 검찰총장 후보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하나의 비위 사건으로 인해서 옷을 벗게 됩니다. 이 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좀 길게 말씀드리는 곤란하고요. 시간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양재택 전 검사가 노무현 정부 때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파견 검사로 갈 정도로 굉장히 촉망받는 검사였는데 이 사람이 범죄와의 전쟁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에 메인 그 키를 쥐고 있던 수사 검사였는데 한 조폭의 뒤를 봐주다가 그 당시는 이제 스폰서 검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 조폭의 뒤를 봐주다가 그 조폭이 자꾸 집에 와서 괴롭히니까 양재택 검사의 와이프가 애를 데리고 미국으로 가버립니다. 양재택 검사는 계속해서 그 조폭을 더 이상 감싸줄 수 없다 보니까 문제가 커졌죠. 결국 그게 이제 그 특검방에 걸려가지고 더 이상 진급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말을 갈아탄 겁니다. 김명신이라는 여자가. 왜냐면은 김명신이라는 여자는 자기 엄마에 대한 사건을 계속 누군가가 막아줘야 돼요. 검사가 기소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검사가 기소하는 순간 엄마는 깜빡 가니까 그걸 막아줘야 되는데 양재택 검사가 옷을 벗게 생기니까 다른 검사, 더 힘 있는 검사를 원했고 조남욱 회장은 그때 다른 검사를 이제 바꿔준 거죠. 말을 바꿔준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윤석열 검사인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저희가 또 다른 제보를 통해서 들었던 얘기인데 이 여자가 윤석열 검사를 만나서 1년 만에 이름을 바꿔요. 김명신에서 김건희로. 근데 왜 갑자기 김건희로 이름을 바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보가 들어와서 딱 제보를 취재를 해보니까 여러분 혹시 건진법사라고 얘기 들어봤어요? 건진법사? 네. 그 건진법사를 최초로 보도한 것도 저희 열린광TV거든요. 건진법사의 건자가 한문으로 세울건자입니다. 세울건자. 김건희 씨의 이름이 한문으로 세울건자입니다. 희자는 바랄이자.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바란다. 라고 해서 흔히 말하는 신형제끼리 형제를 맺어준 겁니다. 이렇게. 그 위에 신형제를 맺어준 사람이 해우스님이라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도 땡중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정통 스님이 아니고 흔히 말하는 이제 무속 스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형제가 맺어진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씨도 그 당시에는 약간 영매로 이제 판단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김건희 씨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씨가 자기 밑에 있는 그
어떤 영적으로 보면 자기들이 말에 의하면 밑에 있는 하수인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야 다를까 그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에 보면은 김건희 씨가 본인이 권력을 잡는다는 얘기를 수시로 합니다. 내가 권력 잡으면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인 거예요. 윤석열 씨는 그냥 바지인 거죠. 김건희 씨 입장에서 윤석열 씨는 바지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대 악의 카르텔인 그 기득권 세력들 입장에서도 보면은 윤석열 씨도 바지인 겁니다. 왜 그러냐? 윤석열 씨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었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해줄 거라고 믿었던 많은 사람들, 선생님 말하는 민주진보신영회에서 응원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혹시 그 당시에 여기 계신 분들도 윤석열 검사라는 사람이 굉장히 잘해줄 거다, 검찰 개혁을. 이렇게 믿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서울의 소리의 초진님 얘기 아십니까? 서울의 소리의 초진님이 뉴스타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련된, 그 당시 서울지검장이죠. 관련된 그 안 좋은 보도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분이 응징방송 하시잖아요. 뉴스타파 쫓아가가지고 막 화를 냈어요. 아니 우리 저기 윤석열 저 왜 우리 저 서울지검장을 혼내냐고 말이야. 쓸데없는 보도하고 막 화를 냈어요. 그때 뉴스타파에 재직하시면서 아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안 모르겠어. 99시간 태어난 사람이 저기 계신 박대용 기자님이십니다. 저번에 그 당시 뉴스타파에 계셨거든요. 다들 그 당시 민주진보에 있었던 분들은 그렇게 윤석열 씨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어쨌든 간에 저희 열린감TV는 그때부터 검찰총장 때부터 윤석열 씨를 계속 이제 관련된 그 탐사 취재를 해서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에 관련된 보도를 이 사람이 대선에 나오기도 전입니다. 대선 후보를 하겠다고 말하기도 전부터 열린감TV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한 범죄 혐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 탐사 취재를 해서 보도를 쭉 해왔던 겁니다. 쭉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 씨가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됐죠. 자, 그래서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수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이 생각하기에 윤석열 씨가 보수 정당의 대표 주자입니까? 윤석열 씨가 보수 정당의 아이콘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말을 못해요. 윤석열 씨는 한 번도 보수인 적이 없어요. 본인 입으로 자기는 진보라고 그랬어요. 진보. 좌빨이라고. 그런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에 보면 우리는 원래 좌익이었거든. 그런 말도 해요. 우리는 원래 좌측이었는데 조국이가 뭐 대통령으로, 조국을 대통령으로 밀어주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뭐 이런 말도 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어떤 이념적으로 뭐 보수니 진보니 이거 가리지 않고 그냥 기득권 세력으로 들어가서 하수인 역할을 한 겁니다. 만약에 윤석열 씨가 그 당시에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 지금쯤 감옥에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길이라고서는 그 길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또 필요로 한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 등떠밀리다시피 푸시푸시를 해줬고 무엇보다 이제 김건희 씨를 비롯한 주변에 있는 무속인들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사람이라고 계속 이제 밀어줬던 거죠. 그때부터 김건희 씨는 대한민국에 있는 뭐 제한테 들리는 얘기로는 뭐 해외까지 나가서도 뭐 신통하다는 무속인은 다 만나봤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라고 많이 물어보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어떤 권력에 대한 의지가 남달랐던 사람들인 거죠. 자, 어쨌든 저희는 열린감TV는 계속해서 그 윤석열 관련된 이제 취재를 했던 거고 나중에 대선 후보가 돼서도 끊임없이 이제 했죠. 취재를 했죠. 그리고 보도를 했죠. 그때 이제 가장 많이 들렸던 얘기가 친민주당 유튜버, 친여당 유튜버라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열린감TV가. 아, 이낙연 관련된 얘기를 할 때는 극우 매체. 그러다가 아, 윤석열 얘기를 또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또 친민주당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들한테 그 진실이란 것은 진영 이외는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 사람들이 믿고 있는 진실이 진실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거짓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엄청 많아요. 자, 볼까요? 한국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기득권 세력들은 촘촘하게 카르텔을 형성해서 엮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본이라는 거, 돈을 매개체로 해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죠. 다시 아까 그 진보, 보수에 대한 이념으로 돌아가 볼까요? 저는 진보나 보수에 대한 이념은 이미 20세기에 사라졌다고 봐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진보, 보수에 대한 이념, 정치적 이념보다는 딱 사람의 인간성을 기준으로 봐서 두 갈래로 나눠진다고 봅니다. 그걸 굳이 보수니 진보로 나눌 수 있다고도 판단이 되긴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맞을 것 같아요. 사람한테 갖고 있는 습성 중에 딱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탐욕. 탐욕이라는 게 있어요. 내 것은 내 거, 네 것도 내 거. 한 번 내 거는 계속 불려야 돼. 늘려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나의 자유는 아무도 닫지 못해. 그런 한 축을 이루는 인간 부류가 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들인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의 습성 중에 하나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는 민주주의 세계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한테 기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자기들의 탐욕을 지키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언론들을 돈 주고 삽니다. 언론들을 돈 주고 사서 그 언론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정당성을 계속 말하게 합니다.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죠. 사람들한테. 세뇌교육을 시켜서 돈 주면은 다 믿는 사람들을 한 명, 두 명 포섭하기 시작합니다. 저 시골 산간에 있는 나이 드신 노부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에 농기구 하나 더 주고 우리 집에 그 농작물 뭐 씨앗 하나 더 주기 위해서 돈 10만 원, 20만 원 주면은 내 소중한 표도 그냥 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세고 셌어요. 그런 사람들까지 사드립니다. 우리 한국의 그 이번 대선 투표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윤석열을 그 찍은 사람 중에서 하위 30% 정도가 가장 급빈자들입니다. 월 200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쪽에 포진되어 있어요. 흔히 한국에서 말하는 태극기 부대라는 분들 있잖아요. 태극기 들고 나오신 분들. 근데 태극기도 모자라갖고 성조기 들고 나오죠. 성조기도 들 데가 없으니까 요 뒤에다가 일장기 딱 꼽습니다. 일장기를 꼽고 그 위에다가 일사기까지 딱 꼽아요. 그리고 나와요.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시는 분들이면 대부분 극빈자들이세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왜 이분들이 이렇게 나와갖고 진짜 그러실까? 저희가 한번 취재도 한 적도 있어요. 저 뒤에 가갖고 돈봉투 씌워갖고 돈봉투 막 나눠줍니다. 일당 나눠줘요, 일당. 그거 받고 5만원, 10만원 받고자 오신 분들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세력 중에서 자, 왜 이번에 그렇게 많은 표가 윤석열 쪽에 몰렸는지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정말 이 대한민국 개선이라든가 이 투표에 있어서 가장 큰 표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조직표에서 나와요. 조직표. 조직표를 갖고 있는 가장 큰 세력이 종교 집단입니다. 종교 집단. 대한민국의 가장 큰 종교 집단은 기독교 집단이죠. 그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 세력들은요. 이미 우경화된 지 오래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하는 우경화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에 국한되는 어떤 진짜 이념적인 정치 이념적인 그 보수주의에 의해서 우경화된 것이 아니고 목사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탐욕으로 인해서 뭉쳐진 겁니다. 목사들이 어떻게 하면 헌금도 많이 거둘까? 어떻게 하면 종교세를 안 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전을 더 키울까? 뭐 이런 거에 관심 있고 그것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자리를 세습시킬 수 있을까?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목사들이 매 주일마다 성도들을 속이는 거죠. 감언이설을 합니다. 어떻게 감언이설하냐. 김대중이가 대통령 되면 빨갱이 세상이 됩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 되면 공산주의가 됩니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 적화통일이 됩니다. 실제 그렇게 됐나요, 대한민국이? 그 세 분이 대통령 되는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번도 빨갱이 날아간 적이 없어요. 근데 여전히 빨갱이 타령합니다. 그 기득권의 기독교들은.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니고 그냥 기득권 세력인 거예요. 종교를 이용한. 성경에서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성경은. 제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어찌됐든 그런 사람들한테 함몰되어 있는
머리 빈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그 종교인들이 대략 300만 명 정도 된다고 보더라고요. 순복음 중앙 교회만. 다른 종파까지 합치면 뭐 엄청나겠죠. 기독교뿐만 아니라 최근은 불교도 그래요. 한국은. 불교도 역시 거의 비슷한 세력을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뛰어넘는 정말 엄청난 조직 세력이 있습니다. 사이비 종교입니다. 사이비 종교. 대한민국 사이비 종교는 너무나 많고 너무나 단결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탄탄하게 뭉쳐있는 조직이 신천지라는 곳입니다. 무려 30만 명입니다. 이들은 이만희 총재가 여기 찍어! 그럼 다 걸러몰립니다. 민주당 경선 때 이낙연 찍어! 그래서 다 이낙연으로 몰렸습니다. 그러다가 이낙연이 안 됐죠? 이번 대선 때 윤석열 찍어! 다 윤석열처럼 몰렸습니다. 이번 대선 몇 표 차이 났죠? 20만 표 차이 났잖아요. 0.7%. 27만 표. 예. 30만 표의 조직표가 윤석열을 찍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물론 전부는 아니겠지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거기다가 저 시골 상간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농기계 하나 더 사주는 그 당에 찍으신 노부모들부터 시작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세력들이 이 탐욕이라는 세력에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세력에 대항한다기보다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의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눔이란 단어입니다. 나눔. 이분들은 내가 비록 가진 게 없어도 나보다 더 못한 사람 옆에 보면은 측은하고 안타깝고 내 거 나눠주고 싶고 나보다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 나고 그냥 마음이 가고 그럽니다. 그런 분들이 약 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일부는 또 약간 개혁적인 생각, 흔히 말하는 좀 진취적인 생각으로 해서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 뭔가 변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런 분들이 한 전체 인구의 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쪽에 있는 사람들보다 좀 조직화가 덜 돼요. 각자 플레이를 잘 합니다. 흔히 말하면 목소리가 서로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반목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조직이 잘 뭉쳐지지 않죠. 뭉쳐지더라도 금방 흩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쪽 탐욕스러운 쪽 사람들은요. 아주 간절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숨 겁니다. 목숨 걸고 싸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해 줍니다. 서로가 잘못해도 덮어줍니다. 눈 감아주고 그럴 수 있어. 뭐 나도 그랬는데 뭐. 그래서 봐줍니다. 아니 대통령이 할 일도 없는데 대낮에 술 마실 수 있지 뭐. 그럼 인정해 줍니다. 예. 근데 이쪽 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요것만 요만큼만 문제가 생겨도 막 이렇게 지탄합니다. 아 우리 쪽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 저 사람이 저거 대선 후보 마누라인데 법인카드로 18만 원치 소고기 사 먹었대. 그것도 2등급으로 그건 안 된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이쪽에서는 몇 천억을 해 먹어도 뭐 그럴 수 있어 하는데 이쪽은 18만 원 소고기 사 먹어도 문제가 되는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똑같은 무게를 만듭니다. 천억을 해먹은 놈과 18만 원 해먹은 사람을 똑같은 무게를 만들어서 같은 반열에 올려서 흔히 말하는 물타기,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서 그놈이 그놈이고 저놈이 저놈이야 라고 말을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언론입니다. 언론. 사람들은 쉽게 세뇌 교육당합니다. 쉽게 세뇌 당해요. 한국에 밥 먹으러 식당 들어가잖아요. TV 보면 24시간 틀어놓는 TV가 있어요. TV조선을 틀어놓습니다. 아, 왜 TV조선 보세요? 딴 데 틀어봐요. 그거 딱 틀면 MBN. 딴 데 틀어봐요 하면 JTBC. 딴 데 틀라니까 채널A. 네, 종편. 종편 24시간 나오죠. 그 종편의 수장들은 과연 누굴까요? 자, 보자고요. JTBC 중앙일보. 사주가 누굽니까? 홍석현. 홍석현 씨가 누구예요? 삼성의 사돈. 그런 식이에요. 채널A는 동아일보 거, TV조선은 조선일보 거, 그리고 매일경제라든가 각종 그 신문지, 일간지들은 다 건설사들이 쥐고 있어요. 하다못해 SBS도 건설회사, 태영건설 거. 다 그런 식이에요. 기득권들이 자기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언론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언론을.
그 언론사들을 돈 주고 산 겁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냐? MB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MB가. 내가 찍은 그 망월놈의 이명박이가 그렇게 언론을 장악한 겁니다. 안고예요. 사람들을 세뇌교육을 시켜야만이 우리 기득권들이 오랫동안 해먹을 수 있다. 저 민주진보진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물타기를 계속해야 되는데 그 물타기를 해줄 수 있는 그 메인이 언론이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언론 작업을 계속 해온 겁니다. 오랫동안 작업을 해온 거예요. 그거에다 플러스해서 학생들을 우경화시키기 작업을 합니다. 각 대학에다가 이제 그 우익 자격 우익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뭐 보내거나 교육을 시켜서 뭐 서울대학교에 뭐 저기 뭐야 그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를 장악을 한다든가 뭐 고려대학교 고파스라는 뭐 커뮤니케이션 사이트를 장악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대학생들까지도 다 이렇게 작업을 한 겁니다. 그러니 민주당 쪽에서 표창장 위조했습니다라고 하면은 대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나갖고 막 대모를 해요. 근데 이쪽에서 한동훈이 그가 뭐 그 엄청난 일을 벌였죠 최근에요. 조용하잖아요 대학생들. 이렇게 대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완전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을 언론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옵티머스의 사기범과 주범은 이 우리 이혁진 대표입니다라고 막 말하고 있어요. 이 사건 이런 어떤 얘기들을 진실을 찾아내서 계속 보도를 한 게 저희 열린감TV입니다. 저희만 그거를 했어요. 아, 저희만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하여튼 목소리가 가장 저희가 컸습니다. 그러니까 열린감TV가 계속 그거를 보도하다 보니까 진실을 찾아오는 목마른 깨어있는 시민들이 한 분 두 분 늘어나서 아무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1년 7개월 만에 90만 구독자를 눈앞에 보고 두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1년 7개월 동안 거의 매일 하루도 쉼 없이 달려왔던 저 열린감TV인데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모르는 거야. 오늘만 하더라도 제가 여기 온다는 거 알고 아름아름 소개 받아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섯 분 정도가 제가 누군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한계성이 존재한다는 거죠. 암만 많이 이게 확장성을 갖춰도 300만 명. 전 세계로 인구로 따지면 정말 작은 인구인 거죠. 그러면은 이 언론이라는 것을 큰 세 개의 축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요즘 많은 언론을 접하는 통로가 이제 유튜버죠. 유튜버는 어차피 저희가 이제 열린공업TV를 만들어서 지금 하던 대로만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축은 이제 TV입니다. TV. TV를 많이들 봐요. 그 다음에 한 축이 포털입니다. 포털. 요 세 개의 축이 가장 큰 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TV 같은 경우에는 아까 24시간 틀어놓은 있는 종편 같은 경우는 저기 정부 허가제예요. 정부에서 허가를 내줘야만이 종편에 이제 사업자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민 채널이 필요하다. 시민 그 TV가 필요하다. 종편도 좀 만들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많이 나오고 뭐 YTN을 인수하자. 뭐 이런 말들도 많이 나오죠. 근데 제가 알기로 YTN 인수하려면 수천억 들거든요. 그런 돈이 어느 날 한 해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투자자가 그거 투자했다가는 바로 생활을 찰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바로 세무조사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죠. 그러면 차라리 있는 거 잘 키우면 되잖아요. 있는 거. 근데 우리 열린공감TV 이전에 이 시민 채널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RTV예요. 현재 그 RTV의 이사장님이 저희 박대용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 RTV는 스카이라이프라고요. 위성 안테나를 달아야만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위성 안테나 달아서 보는 그 방송이 방법이 시대가 변하면서 좀 많이 낙후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IPTV라고 해가지고 케이블 형태로 엮어서 그 사업자들 뭐 KT라든가 뭐 SK라든가 이런 사업자들 해갖고 이제 나오는 그런 것들이 맞거든요. 셋톱박스 집에다 놓고 하는 거. 글로 진입을 해야 돼요. IPTV로. 근데 글로 진입을 하려면은 국회 과방위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거든요. 국회에다가 우리 RTV가 좀 진입하게 해달라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홍보를 못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근데 어찌됐든 열린공감TV에 우리 박대영 기자가 합류하면서 조금씩 알려줘서 거의 쇠락위기, 그러니까 문닫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RTV가 기사회생을 해서 지금은 다시 또 이제 조금씩 재정비를 해나가고 있는 와중인데요. 아직은 좀 멀었습니다. 좀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TV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가장 큰 언론의 통로입니다. 포털입니다. 포털. 한국은 네이버를 다음을 많이 봐요.
구글은 좀 많이 안 보거든요. 네이버 다음을 많이 보는데 네이버 다음에 그 뉴스 포털을 딱 누르면은 조중동 기사가 거의 하루 종일 올라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한경호라고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라고 말하는 진보 관련된 그 매체라고 알려져 있는 곳들이 기사가 가끔 올라오긴 하지만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조중동 기사는 거의 24시간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탈을 많이 접하는 세대들이 보통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그 뉴스를 접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진실을 어디서 봤어? 물어보면 포탈에서 그러던데?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이 조금 더 자극적인 기사를 쓰기 시작을 하고 헤드라인을 걸죠. 흔히 말하는 제목 장사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다 바꾸지 않고는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세 가지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바뀌지도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기득권 세대들은 목숨 걸고 한다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건 뭐냐? 자본. 돈밖에 없잖아요. 그 돈으로 계속 깔아뭉개는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 돈을 가지고 흔히 말하는 이 진보 진영 쪽에 있는 사람들도 사들입니다. 사들여요. 돈으로 매수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겠는데 이 뭐 진보 진영의 스피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돈에 매수돼서 팔려나간 사람 많아요. 네, 많이 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더 많아요. 돈 앞에 다 무너지는 거죠. 돈 앞에 장사 없다. 돈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이 그들 사이에서 돌고 있어요. 제가 추미애 장관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요. 추 장관이 잠깐 그 변호사를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 방에 삼성에서 골프 가방에 만 원짜리 이빠이 채워가지고 들고 온 적도 있었대요. 그거 바로 돌려줬다고 하는데 그분 성향에선 돌려줬겠지만은 그거 그냥 덥수덥수 받아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물며 저 같은 무주댕이한테도 대기업 간부가 찾아와서 그냥 매체를 우리 쪽으로 오지. 그러면 평생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이런 말도 했거든요, 저한테.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강진구 기자한테도 찾아가서 말 갈아타. 생각 잘해. 이런 말까지 했죠. 그러니까 강진구 기자가 열받아가지고 집회 나가가지고 그런 말도 했잖아요. 윤석열, 네가 나 안 죽이면 내가 너 죽일 거야.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네. 그들은 돈으로 다 매수를 하는 거죠. 포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잘난 건 없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유튜브로서는 열린공감 TV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TV 쪽은 우리 RTV가 있으니까 RTV를 좀 더 키우면 될 것 같고 포털 하나만 좀 만들어 보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시민 포털을 만들어야 한다. 포털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는 우리 시민사회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어요. 깨어있는 시민사회에서 많이 나왔죠. 제가 그 깨어있는 시민, 조직된 시민 이런 단어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잠깐 제 그 과거로 돌아가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일화를 좀 소개를 하자면 제가 아까 플레이스 브랜딩, 국가 기관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그 도시를 이제 디자인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제가 과천신도시 관련된 조감도를 처음 그렸던 팀원 중에 한 명입니다. 세종신도시의 그 우리 그 정부 종합청사 있지 않습니까? 그 조감도를 그린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일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때 18개 혁신도시 관련된 일들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님과 18번 독대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만 해도 하루에 담배를 세 갑 했었거든요. 술도 뭐 하루에 뭐 두세 병씩 마시고 그래서 제 담배를 가장 많이 그때 빌려 피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노 대통령님은 저를 만나서 독대하면서 이런저런 그 관련된 마스터플랜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처음에는 쫙 듣고 가시다가 다음날 만나면 저보다 더 많이 알아서 오시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갖고 오시는 겁니다. 그만큼 제가 너무 존경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날 5월 23일 날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술, 담배를 다 끊었습니다. 지금 술, 담배 안 한 지 지금 13년이 되어 가네요. 어쨌든 간에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큰 말씀이 그겁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단합된 힘 그리고 참여 정치. 이제는 모바일 시대잖아요.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어요. 옛날처럼 뭐 대의민주주의 이건 이제 옛말이고요.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시대에는. 그러면 그 모바일 시대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시민들이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를 구별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겠죠.
그게 포터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포터를 만들어야겠다. 시민 포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불가능해. 왜냐?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버린 거야.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돼버리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건 뭐냐면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한 사람을 딱 집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무려 14건이나 고소고발을 합니다. 그게 저입니다. 제가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한테 14건을 고소고발을 당해서요. 4월달에 서초경찰서에 가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10시간, 14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의 열린공감 팀원 중에서 우리 강진구 기자가 11건, 뭐 최현민 기자가 8건, 뭐 이렇게 각각 고소고발을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어떤 형태로든 기소는 할 것 같고요. 그 고소고발의 건수가 뭐냐면은 저희가 보도했던 내용들이 자기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대부분 다 한 겁니다. 미국에서 제가 변호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명예훼손은 죄도 안 된답니다. 하물며 정치인에 관련된 이야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대요. 미국에서는. 근데 저희는 진실된 보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방송을 했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이 좀 세거든요. 한국은. 그렇게 해서 14건을 고소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털도 어차피 정부 허가제이기 때문에 제가 만들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만들까 고민을 했죠. 누군가는 해야 될 것 같고 시민사회에서 하자는 목소리 많이 나오는데 선뜻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나선 사람도 없고 시민포털 만들려면 적어도 몇천억 이상 돈이 들 텐데 한국에 있는 자본가나 기업가가 했다가는 바로 그냥 그 세무조사 받고 기업 망할 것 같으니까 아무도 못 나서고 있고 나라가 안 하니까 나라도 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라도 하자. 그냥 무대포 열린공감TV가 만들었을 때의 그 정신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뒤는 뭐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발을 떼는 게 중요하다. 발 떼기 전에 온갖 잡다한 생각하고 있으면 아예 가지도 못한다. 일단 발을 떼고 가보자. 나의 목표가 뚜렷하면은 가다 보면은 한 명, 두 명 동지가 늘어날 거고 그 동지가 많아지면은 언젠가는 결국 목표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내가 목표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쓰러지더라도 나와 함께 걸어줬던 동지들 중에 누군가가 목표점에 갈 수만 있다면 시민포털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서 하면 좋겠느냐. 이왕 하는 거 글로벌하게 하자. 서버를 미국에 두자. 서버를 미국에 두고 미국 회사를 만들자. 미국 법인 회사를 만들자. 한국에 있는 법무부가 터치를 못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여기다 만들자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미국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나 찾아봤습니다. 제 주변에 저는 미국을 한 번도 온 적이 없거든요. 저희 막내 이모가 이제 미국에 살고 계시는데 연락이 끊긴 지가 한 30년 돼가는 것 같아요. 연락처도 몰라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셔서 잘 몰라요. 어디 살고 계시는, 시애틀 어디 살고 계시다는데 잘 몰라요. 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알고 있는 사람은 저 이혁진 대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혁진 대표한테 물어봤죠. 내가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만 무조건 오래요. 자기가 도와주겠답니다. 그래서 이혁진 대표만 믿고 그럼 나 미국 가겠습니다. 그리고 온 거예요. 왔는데 이혁진 대표가 자기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올 스톱하고 지금 제 일을 도와서 흔히 말하는 허드렛 일, 매니저 일을 봐주고 계십니다. 일정을 잡아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죠. 저한테는 되게 고마우신 분인데 이런 말들이 들려요. 사기꾼하고 1조 사기범하고 왜 같이 다니느냐. 열린공감TV가 역시 알고 봤더니만 그놈이 그놈이다. 시민 미국에 있는 시민들한테 후원받아서 뒤통수 쳐가지고 돈 뜯어내서 그걸로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한다. 도망치려고 한다. 뭐 이런 소문이 막 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남 얘기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중요한 거는 이혁진 대표와 함께 하기로 하면서 둘이서 이 미국에 있는 전국을 이제 한번 다녀보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제가 미국을 처음 왔으니까 영어도 진짜 못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어라고는 땡큐밖에 없습니다. 왔으니까 영어도 한마디도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닐까 생각했는데 영화에서 보는 게 보니까 그 뭐지? 포레스트 검프가 뛰잖아. 이렇게 마라톤 하잖아요. 근데 마라톤 하기에는 제가 너무 좀 몸이 있으니까 차 타고 다녀야겠다 생각한 거예요. 여기가 무슨 대한민국도 아니고 동부에서 서부 가는데 차로 일주한다는 게 이게 영화처럼 쉬운 게 아닌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또 이혁준 대표도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그냥 차 한 대 빌려가지고 그냥 전국 일주하듯이 다녀볼까 생각을 했더니만 둘이 운전하면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하신 분이 저희 권혁 기자인 거예요. 그래서 권혁 기자까지 현재 저희 세 명이서 어찌됐든 간에 전국을 다니고 있어요. 5월 3일 날 입국을 했고요. 지금으로서 26일째 되네요. 26일째 되는데 다니면서 이제 이 시민포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꼭 시민포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총 세 가지 단계인데요. 첫 번째, 시민포털의 첫 번째 단계는 클라우드 펀딩 단계고 100만 불을 목표로 합니다. 저의 목표 기간은 올 겨울이 오기 전까지입니다. 100만 불 정도가 모아지게 되면은 그 돈을 가지고 공익법인을 세울 겁니다. 공익법인을 세우는데 동시에 영리법인도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도 함께 동시에 세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정신은 공익적인 비영리적인 측면으로 정신을 갖고 있는 포털이기 때문에 관리의 측면으로서는 그렇게 해나갈 거고요. 어차피 포털이라는 것은 서비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선순환이 되려면은 광고를 받아야 돼요. 기업으로부터. 결국에는 이제 사익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영리법인도 세워야 된다. 즉 관리하는 법인과 운영하는 법인은 별도로 같이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1차 단계고요. 그 클라우드 펀딩의 1차 총 목표 금액은 100만 달러입니다. 100만 달러면 한국 돈에 10억이 좀 넘죠. 그거에 대한 사용 비용은 50%는 회사를 만들고 직원을 고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포셜을 만들어내고 데모스트레이션 버전을 만들 겁니다. 결국 저희가 지향하는 최종 목적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종합 서비스 포털입니다. 종합 서비스라는 것은 단순 뉴스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뭐 오락,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주식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포털의 가장 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검색 기능과 메일링까지 포함된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이지만은 1차에서는 뉴스 카테고리에만 한해서 그것도 한국에 있는 뉴스 카테고리에 한해서만 데모스트레이션 버전을 만들 겁니다. 데모스트레이션 버전은 기존에 있는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하고는 완전히 획기적으로 차별화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구글과 네이버와 차별화될 수 있는 요소가 뭐냐? 현재 구글과 네이버는 텍스트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네이버나 구글 딱 열면은 웹을 딱 클릭하면은 검색창이 딱 뜨죠? 검색창에다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검색창 좌측 끝에 있는 그 세모 세 칸을 딱 눌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부분 텍스트로만 유지가 되어 있다 보니까 눈이 나쁘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검색하기도 힘들고요. 잘 못 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제목 장사만 하는 그 언론만 보고 그냥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가짜뉴스에 많이 매몰되기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포털은 제가 언뜻 생각난 게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생각나서 메타버스라는 말을 썼는데요. 메타버스에 대한 단어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호불호가 있어요. 이게 뭐 사기다, 아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냥 저는 메타버스의 의미가 가상현실이라는 곳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저희의 메인 그림은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메타버스일 수 있겠지요.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바일 딱 열면은 우리 앱을 딱 클릭을 하면 큐브박스로 해가지고 기사가 쫙 노출됩니다. 큐브박스로. 큐브박스로 기사가 노출되는데 여러분들 유튜브에 그 썸네일 올라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와 비슷하게 큐브박스로 한 총 8개 정도 화면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8개 화면이 각각 화면별로 움직입니다. 동영상처럼 움직여요. 그 뒤로는 그날의 주요 뉴스가 텍스트로 쫙 흐릅니다. 기사별로. 그리고 그 동영상이 흐르는 것들이 단순히 동영상이 아니고 하나의 테마, 하나의 어떤 톤 앤 매너를 지키는 테마별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심을 것이 이제 K컬처인데요. 뭐 BTS의 멤버들의 얼굴들이 쫙 뜬다고 보시고요. 그 BTS의 멤버들이 각각 다른 매체의 뉴스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쭉 메인 화면에. 그래서 제가 보고 싶어 하는 하나의 그 기사를 딱 클릭하면 그것만 확 커지면서 그 BTS의 멤버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서 그 기사를 읽어줍니다. 그리고 뒤에는 실제로 불이 일어나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이런 장면이 10초간 흐립니다. 그게 이제 메타버스 가상현실이에요. 그러고 나서 밑에 자세히 보기를 딱 클릭하면 그제서야 텍스트가 흐르는 거죠. 약간 차별성이 있죠. 일반 그 저거하고는. 그런데 그분의 기술도 자동차로 따지면 전체 자동차 중에서 에어컨 정도의 이제
국한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포탈을 자동차로 보자면 어떤 형태의 자동차를 만들 것인지, 이거를 승용차로 만들 것인지, 이거를 뭐 아니면 뭐 RV로 만들 것인지, 뭐 디자인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설계가 필요하죠. 그런 설계를 꾸밀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필요로 한 단계입니다. 그런 엔지니어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저희 시민포탈 추진위원회가 한 7분 정도가 들어와 계시는데, 뭐 오라클의 뭐 AI 관련된 그런 기술을 갖고 해보셨던 분, 뭐 또 어디 그 프로포잘 뭐 이런 걸 전문으로 만드신 분, 그러니까 미국의 그 공공 지하철 관련돼서 한 2천억 정도의 프로포잘을 실제로 만들어서 기획 지원서를 만들어서 성공시킨 분, 뭐 그다음에 삼성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오랫동안 그런 AI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었던 분, 이런 분에서 7분 정도가 이제 들어와 계시고요. 그분들이 현재 그런 프로포잘 제안서를 만드는, 여기 최은정 씨 와 계시나요? 오늘 여기 오겠는데, 아 저기 저 계시네. 저분께서 현재 작업을 해주고 계시고요. 시애틀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200분 정도의 미국 전역에 계시는 한국계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뭐 엄청난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쟁쟁하신 분들이. 그분들 중에서 한 20분 정도 하고 제가 줌미팅을 했거든요. 뭐 하버드 대학 교수님, 뭐 일리노 주립대 교수님, 뭐 빵빵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하고 한 20명 정도 하고 이제 줌미팅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서울대 교수님들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석박들이신데, 제 얘기를 2시간 동안 다 듣더니만 다들 박수치고 수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각각 맡은 전문 분야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프로포절을 만들어서 메인 그 기획서가 나오면 뒤에다가 본인들이 잡힐 이력 사인을 해서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딱 나오면 그걸 가지고 2차 이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돈 모으기 작업을 합니다. 그거는 펀딩의 개념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광고 수주를 먼저 할 겁니다. 우선 광고 수주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는 대기업 말고도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들은 대기업과 경쟁하는데 대기업만큼 광고비를 지출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은 작은 광고비로 고효율을 노릴 수 있는 타겟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적당한 모델이 저희 시민포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을 해서 그 광고주들한테 일정의 광고비를 먼저 받고 선 광고를 먼저 받는 거죠.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어느 고정 상단에다가 당신의 광고를 뭐 일정 기간 6개월이면 6개월, 1년 1년 동안 심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베네핏을 주고 그렇게 해서 모으는 한 50억에서 100억 정도의 돈을 모을 겁니다. 그걸 모아서 데모스테이션 버전이 아니고 정식 그 이제 뭐라고 할까요? 정식 버전이 나오기 전에 테스트 버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테스트 버전의 모델링을 하나 만들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3차 대국민 펀딩을 할 겁니다. 대국민 클라우드 펀딩을 해서 약 5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이제 규모로 해서 대국민 펀딩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돈을 가지고 오리지널 버전을 만들 겁니다. 그 오리지널 버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1단계, 2단계에는 기금을 조성해 주는 분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을 실수를 했던 게 이게 도네이션 개념이 아닙니다. 후원의 개념이 아니고요. 클라우드 펀딩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금으로 마련해 주시는 돈들은 어떠한 형태라든 간에 여러분들한테 보상이 될 겁니다. 그게 당장에 어떠한 형태입니다라고 딱 말씀을 못 드려요. 뭐 이게 뭐 블록체인 형태가 될지 코인 형태가 될지 아니면 진짜 현금 캐시 형태가 될지 뭐 주식 형태가 될지 어떤 형태가 될지는 저희가 이제 계속 기획을 해가면서 조금씩 바꿀 생각이긴 하지만요. 하지만 보상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금의 첫 번째 기금으로 내주신 분들은요, 저희 그 시민포탈 카테고리에 맨 끝에 명예의 전당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그 명예의 전당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영원히 박힐 겁니다.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자식들한테 야, 내 이름 여기 박혀 있어 정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해요. 뭐 이쯤에 한번 남겨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차등으로 해드릴 겁니다. 100달러 내신 분하고 만달러 내신 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꿈이죠. 하나의 꿈일 수 있고 듣기에 따라서는 사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사기와 성공하고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의 차이에서 이루어집니다. 포기하거나 실패하면 사기가 됩니다. 내가 만약에 포기하면요 사기가 될 가능성이 커요. 시민들한테 돈 받아가지고 포기해버려. 안 되잖아요. 그럼 돈 돌려줘야 되는데 이미 다 써버렸네? 그럼 사기죠.
그러면 사기가 안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포기 안 하면 되죠. 그죠? 제가 끝까지 가면 됩니다. 근데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끝까지 갈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가다 보면 사고가 날 수도 있죠. 뭐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막말로. 그럼 누군가가 제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고 저와 저희가 갔던 길을 함께 따라줄 동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 역할을 계속하면 되죠. 저는 이 시민포탈을 만들어서 시민포탈의 뭐 수장, 뭐 CEO, 뭐 주식의 대부자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저는 그냥 시민포탈을 만드는 개척자의 역할만 하면 그걸로 족합니다. 제가 이걸로 무슨 뭐 영원히 잘 먹고 살 생각도 없고요. 저 번 만큼 번 사람이고 뭐 누릴 만큼 누리고 있습니다. 절대 뭐 이 시민포탈로 인해서 제가 뭐 주식 부자가 될 생각도 없어요. 뭐든지 다 시민들이 운영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운영을 해나갈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포탈 추진위원회에도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들을 마련해 나갈 겁니다. 절대 함부로 손을 못 대게. 제가 지금 미국에 와서 대략 한 7개, 8개의 도시를 돌아왔어요. 돌면서 한 푼, 두 푼 시민 여러분들로부터 이제 기금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로 대략 10만 불 넘었죠? 네, 10만 불 정도 넘었어요. 넘었는데 그중에서 제가 10원 한 장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려고 해요. 물론 저 이외에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한테는 하다못해 기름값을 좀 줘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할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1차 목표가 채워질 때까지는 그냥 제 사비로 뭐 그 정도 능력 됩니다. 할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3차 대국민 펀딩이 되어야만이 이제 성공을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 테스트 버전까지는 우리 기금 마련한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버전으로 배포를 할 생각입니다. 열린광TV 구독자 위주로 한번 배포를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2차 광고주들 입장,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바로 100만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아주 적은 광고 비용을 가지고 타겟 광고를 할 수가 있는 시장이 열려버리는 거죠. 뭐 구체적인 얘기는 제가 다음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준미팅도 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미주 사회에 있으신 많은 분들 500분, 1000분 정도 들어올 수 있는 뭐 준미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다시 또 시간을 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시민포탈이 만들어지면 뭐가 달라지느냐.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구분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이 거기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게 과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저는 기술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저는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진실은 언젠간 드러나거든요. 우리 모두가 진실이라고 믿는 것이 언젠가는 가짜로 판명되는 순간이 있고요. 그게 좀 더 빨리 진행되는 곳이 우리 시민포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민포탈 내에서는 자구적으로 자체적으로 여기서 그 미디어 바우처제가 운영이 될 겁니다. 미디어 바우처제가 뭔지는 아시죠? 시민 여러분들께서 진짜 뉴스라고 믿는 매체와 기자들한테 돈을 주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이 시민포탈 내에서 운영되는 특별한 어떤 머니가 있을 겁니다. 이게 가상화폐로 이제 돈을 주는 거죠. 그러면 매체들은 무조건 돈에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매체들은 조중동도 들어올 거예요. 저희 매체에. 저희 매체에 조중동이라고 무시하지 않을 겁니다. 조중동 기자들 중에서도 올바른 기자 쓴 사람들이 있거든요. 들어와 이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매체를 뭐 각각 개별로도 불러드리기도 하겠지만은 보통 포털에 들어오는 건 통로가 있어요. 뭐 연합 AP 뉴스 뭐 이런 쪽이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쪽과 제휴를 하면은 대부분 돈 거래를 자본 논리에 의해서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주가 있고 돈이 돌아가는 곳이라면은 언론은 마다하지 않고 들어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진행할 거고요. 만약에 처음에 뭐 기자협회라든가 아니면 언론사협회에서 보이코트 해갖고 안 들어오겠다 그러면은 또 대한 매체 무수히 많습니다. 한국에만 800개가 넘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어느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면은 요거를 전 세계 버전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 가짜 뉴스에 관련된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제이기도 하고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 세계 모델로 만들 거고 이렇게 텍스트를 뭐 전 세계 언어로 바꾸는 환경은 너무나 요즘은 쉬운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초기 모델은 뉴스 포탈에 국한되지만은 종합 서비스로 나중에 검색 기능하고 이제 메일링까지 가는 것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은 사람들이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그 사람에 대한 과거 이력이 다 드러나게끔 할 생각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은. 내가 찍고자 하는 정치인들의 과거 이력을 몰라가지고 도대체 이 사람이 뭐 했던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찍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저처럼.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특정 사람들에 대한 과거 이력이 다 그대로 드러나게끔 할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미시키다 보면은 좀 더 시민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포털이 생길 거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재밌게 인트루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AI 알고리즘을 좀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그게 뭐 K-컬처 형태가 될지 아니면 뭐 다른 형태가 될지는 좀 더 의논을 해봐야겠지만은 일단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쉬워야 되고 인터페이스가 되게 심플해야 되고 그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어찌됐든 저는 자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증명했습니다. 열린공감TV라는 뭐 조그만 언론 대한 매체지만은 불과 2년도 안 된 사이에 약 100만 정도의 그 구독자를 만들었고 많은 팬층을 만들어 놓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성공을 하더라도 2년 안에 뭐 한 100만 정도의 그 구독자가 있는 그런 트래픽이 열리는 유저들이 들어오는 포털이 생긴다고 하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100만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은 광고주들은 분명히 시장이 있으니까 들어올 것이고요.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선순환은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약간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이제 우리 시민포털 추진위원회에서 정리를 할 것이고 제가 말한 것 중에서 뻥 같은 거는 좀 빼고 거의 뭐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만 좀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만들어주시면은 아마 제대로 된 프로포즈에 나올 것이고 그 프로포즈를 가지고 조금 큰 손들한테 좀 많이 기금을 내줄 수 있는 분들한테 한번 제안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 겨울이 오기 전까지 100만 분이 모였으면 좋겠고요. 오늘 오신 분들도 본인들이 이 시민포털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후원하시는 거 아니세요? 후원하고 기금하고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시는 거고 그럼 내가 이거 기금을 내는데 나한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제가 당장에 약속할 것은 없습니다. 당장에 약속할 수 있는 거는 포털이 완성되게 되면은 명예전당에 여러분들 이름은 넣을 수 있어요. 당장 오늘 저녁 9시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여기 시간 새벽 5시네요. 제가 여기 미국에 와서 두 번째 취재를 한 그 보도 내용이 오늘 방송이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새벽 5시에 보세요. 근데 거기 엔딩 크레딧에 여태까지 시민 포탈을 만드는데 동참해 주신 사람들의 명단이 쫙 올라갈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조금씩의 동기부여를 드릴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 좀 받을까요? 한 세네 번 정도만 받고 네. 골든이처럼 말하시는데요. 저 애지우드에 사는 이현호로.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와이프하고 저하고 열린공감 TV하고 이제 열심히 보고 있는데 그 지금 시민포털 만드신다고 했는데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네. 하도 기르기들이 언론 많이 써가 있어서 근데 그 지금 그 열린공감 TV 시스템만 가지고 이제 만들기 좀 쉽게 붙이시면은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그 김호준 씨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는 좀 이렇게 같이 합해서 좀 더 하나 키우실 수 있는지. 네,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는데요.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열린공감TV나 저는 진보 진영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혀 진보적인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저는 진실된 오로지 시민의 편에서 진실만을 찾아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뭐냐면 흔히 말하는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스피커들 있지 않습니까? 유튜버들도 많죠. 그런 사람들의 각각의 생각들이 다 달라요. 우리 흔히들 뭐 아 진보 진영이 유튜버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공동 방송국 만드세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말은 참 쉽죠. 근데 각각 다 생각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유튜버들은요 제가 그냥 뼈있게 말씀드릴까요? 똑같습니다. 결국 그분들의 목표는 머니입니다. 머니.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랄까 뭐 안 그러신 분들도 많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신 분들도 많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랄까 먹고 사는 거에 더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잘났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자기 묻혀지지가 못해요. 김호준 씨가 시민포탈을 만들어야 됐다고 얘기한 적을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예. 그럼 뭐 그분이 뭐 하시겠다고 하면은 좋은 일이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김호준 씨가 한 것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거 뭐지? 저거 뭐야? 여론조사 기관. 네. 그건 되게 잘했어요. 네. 그렇게 각각 할 수 있는 본인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김어준 씨라든가 아니면 다른 유튜버들 알려져 있는 사람들하고 손을 잡기보다는 저는 차라리 선생님과 여러분과 손을 잡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네. 제가 지금 일부러 와이프하고는 그 열린공 TV 보고 여기 오신다는 걸 알고 아침 저녁부터 기다렸는데 여기 이거 시작한 게 한 시간 전에 연락이 왔었어요. 네. 여기 지금 한국인들이 한 20만 명 정도 살고 계십니다. 네. 그 중에 반만 따져도 네. 진보적 성향이 좀 있는 분이라고 좀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제가 볼 때 참 몇 번 못 오신 것 같아요. 네. 네. 그걸로 미리 공지를 안 하고 네. 광고를 안 했는지 그 부분이 좀 답답하고요. 네. 그거 말씀드릴까요? 이 기금은 네. 지금 낼 수도 있지만 이제 이거 몇 번에 나눠서 낼 수도 있는 건 아닌가?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부분은 저희가 특별히 광고 비용을 지출해서 할 생각은 별로 없었었어요. 어차피 광고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제 개인 돈에서 할 수는 없고 여러분들이 내신 기금 중에서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도 좀 아끼려고 했던 거고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은 열린공감TV의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케이션 게시판이라든가 제 개인 페이스북만을 이용해서 이제 하고 있는 중이고 최근에 카카오톡 단톡방을 하나 만들었어. 그 정도가 전부이거든요. 그 이외에는 시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열린공감TV가 이 시민포탈을 하는 거는 아닌 거죠. 엄밀히 따지면은. 그러면 근데 정천수라는 사람이 하는 거니까 열린공감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은 또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뭐 다른 사람은 아닌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열린공감TV가 주도하는 거니까 열린공감TV 거라고 생각하시면 또 아닌 거예요. 이거는 결국 시민 여러분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시민 여러분이 널리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최근에 단톡방을 만든 지가 한 일주일 좀 넘었나요? 열흘 됐나요? 네. 근데 단톡방에서 이제 어제부터 100불 릴레이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어제부터. 그전까지는 전혀 그런 반응들이 없다가 어제부터 100불 릴레이 운동이 벌어지면서 오늘 벌써 60명 넘어갔죠? 그렇게 운동이 벌어지는 거. 제가 하라고 한 적 없거든요. 그렇게 하십시오 한 적이 없어요. 시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여긴 이 포탈은 시민이 주인이신 거예요. 저는 그냥 시민들 모으는 구심점 역할? 그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그 단톡방에서도 어떤 한 분이 제가 디자인 잘하잖아요. 제가 디자인 다 해갖고 올려도 되는데 저 일부러 안 해요. 근데 어떤 시민 한 분이 자기가 밤새 디자인을 한 거야. 그 생각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뭐 색깔이 너무 얼룩달록하니 흑백으로 바꿔라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시민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네. 또 질문.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좀 하나죠. 저희 시스템이 좀 다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나 경 대표나 아니면 여기 있는 이혁진 대표나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냥 현업에 있었고 또 자기도 같이 하는 일이 있었고 순수한 마음으로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시작한 지 25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나서주는 게 저희가 이 포탈의 취지가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공이 많으면 제가 산으로 가겠죠. 근데 저희 포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공이 필요해요. 그냥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자기 역할, 그 역할이 친구 한 분 더, 다른 사람 모임 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역할을 자기가 자기 역할을 찾아갈 때 그런 부분이 가장 필요하고요. 진보의 스피커들은 아시겠지만 의견을 안다고 그게 의견을 취합하고 결정하는 데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먼저 정 대표님의 어려운 길을 가시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음 사람 이거에 주인 저희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모두 진보 스피커가 진보라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스피커가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서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모임을 갖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찾아오셨잖아요. 그거 정말 어려운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의 역할이 조금씩의 그 역할을 해주신다면 정말 힘낼 수 있고 어깨 같이 걸고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을 좀 많이 기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자는 거예요. 참여. 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항상 말씀하셨던 거. 우리 참여 정치 한번 해봅시다. 시민이 직접 참여해봅시다.
그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방관자의 입장이라든가 단순 응원자의 입장, 응원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뭐 후원합니다, 뭐 지켜볼게요, 이거 아니거든요. 제가 할게요. 저 그거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왜 못해요? 여러분 한 분, 두 분, 세 분이 뭉쳐서 단합된, 조직된 그물망 같은 네트워크를 딱 형성하면요, 그거를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득권들이에요. 기득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시민입니다. 단합되고 조직된 시민들의 힘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요, 시민들이 지금처럼 뿔뿔이 흩어지길 바랍니다. 정치에 무관심하고, 아 정치 그놈이 그놈이야, 아 난 몰라, 아 뽑아봤더니만 다 똑같은 놈들이야, 뭐 이런 거 말 나오길 바라는 겁니다. 물타기 하고 계속. 우리가 하면 되죠. 우리가. 제가 뭐 혁명하자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면 돼요. 왜 정치인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정치하시면 되는데. 또 질문하실 분? 네. 근데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요. 제가 이메일을 한번 보냈는데 네.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다 알 거예요. 네. 다 조금씩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잘하십니다. 뭐 이렇게 하시고 뭐 후원하는 이렇게 말고 조금 더 앞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더 힘이 되게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여기 오신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실 때 알아서 하라든지 거기 부분이 이렇게 빈틈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 부분에서 다 지금 마음은 다 있고 네. 그 중간은 비어 있고 위에서는 알아서 하라 그러고 이런 이제. 아니요. 그 중간을 채우기 위해서 제가 여기 온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 미국에 있는 전 지역을 다니면서 설명을 하는 이유가 그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시민 여러분들께서 방법을 찾아내십니다. 제가 요즘 너무 요즘 매일매일 놀라움의 연속인 게 뭐냐면 저희 시민추진위원회 일곱 분이 들어오셔서 그 준미팅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하는데 매번 새로운 아주 놀라운 아이디어들이 나와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월요일날 또 하시죠. 준미팅 계속 이렇게 자기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본인들끼리 또 기술하시는 파트끼리 또 모아서 또 하시고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요. 또 저희한테 연락 오신 교수님들이라든가 변호사님들 연락 보면요, 곰곰이 매일 밤을 새서 자기가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다면서 말씀을 해오세요. 그런 아이디어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게 이제 하나의 힘이 된다고 봐요. 제가 앞에 나서서 어떤 딱 뭐랄까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이대로 따라주시오 하는 거는 독재죠. 독재. 저는 집단 지성의 힘을 믿습니다. 네. 저기 운영하시는 독재 말씀 네. 드리겠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근처에서 온 사람들은 아니에요. 네. 제 경우에는 2시간 내지 3시간씩 걸리고 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토요일에 하는 거니까 좀 일찍 시작해서 좀 꾸준히 그런 대책이 나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오늘로 끝이고요. 한번 한 거예요, 오늘로. 네. 그리고 이거. 저희가 정기적으로 줌 미팅을 전 위주에서 해외 한주대로 줌 미팅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줌 미팅을 통해서도 다양한 거고 많은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많이 좀 홍보를 좀 부탁드릴게요. 할 수 있는 부분도 다. 네, 저기 뭐야 그. 끝나고 나갔을 때 후원 저기 이 기금 마련하는 방법은 저희 이혁진 씨라든가 아니면 우리 저희 광혁 기자한테 질문을 하시면은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거고요. 일단은 오늘 이 정도 하고 지금 한국에서 여러 이제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 저랭검 TV가 매일 보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 박대용 기자가 합류를 했으니까 박대용 기자한테 한국에 관련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시면 박 기자님 잠깐 설명을 해주는 걸로 하고요. 저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또
정 대표께서는 저 혼자 지금 뭐 미국에 한국에서 봤을 때는 혼자 가서 이렇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좀 한국에서 잘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하지만 사실 영상이 지금 한국에 찾아내는 건데 그래서 그 어떤 걸 좀 도와드릴 수 있는지 어떤 그 필요한 것들이 뭔지 좀 살펴보겠죠. 그리고 시민포탈에 대해서는 아마 앞으로 좀 더 진행이 되면서 더 구체화되고 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좀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시혜가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 지금 뭐 상황은 아마 미국에서도 한국 인터넷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한국 언론들이 지금 윤석열이나 김건희 두 그다음 뭐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찬양일색이죠. 뭐 패션 그 옷을 뭘 입고 나왔는지 뭐 얼굴이 예쁘다든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건희 씨를 뭐 너무 미모가 매우 뛰어나다, 미모가 아주 출중하다 이런 식의 칭찬을 했다라는 이런 기사만 써대고 있고 제대로 된 기사들을 좀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시민 중에 이제 어떤 분은 윤석열 대통령 이제 퇴근 후에 맨날 이제 술집에 돌아다니고 술 먹고 뭐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열린공감 TV를 통해서 겨우 이제 방송 이제 공개가 되는 정도로 이 대통령 내외와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을 하는 언론 보도는 상당히 좀 적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하여튼 언론 상황이 그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극도로 지금 좀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열린공감 TV를 상대로 14건의 보도를 그 고소고발을 해버리면은 다른 언론들이 관련 보도를 못하게 됩니다. 그 보도를 하면 자기네들도 고소고발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그러는데 입막음을 해버리는 거죠. 법적으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입막음을 하고 자기네들 권력을 향한 비판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제 뭐 예를 들면 한동훈의 처형이 여기 미국 산호세에서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 이제 스펙 쌓기 이런 것들을 고위층을 위한 어떤 부자들 위한 스펙 쌓기 컨설팅하면서 돈을 벌어들이고. 가짜 스펙으로 또 꾸미고 있죠. 뭐 그런 것들이 한국 언론에는 거의 뭐 보도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것들도 열린공감 TV가 약간 공개를 하면 그 중에 또 약간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게 열린공감 TV라는 한 작은 언론이 이걸 해낼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그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한겨레 경향, 뭐 오마이뉴스 같은 매체들이 그나마 목소리를 좀 내곤 했었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 기자들의 문제도 있고 언론사 경영의 문제도 있고 언론사들이 다 경영이 안 좋죠. 지금 되게 힘든 상태입니다. 코로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특히 이제 윤석열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민주 쪽 그 정부가 들어서면은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이 거리를 둡니다. 언론과의 거리를 두다 보니까 언론들이 정부로부터 뭐 얻어낼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이제 그 보인대로 막 보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막 정부를 견제하거나 대통령이나 대통령 내외에 대한 비판 보도를 서슴없이 합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는 언론에 대해서 뭔가를
특혜를 줄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한 번씩 기자들 상대로 하거나 아니면 뭐 대국민 기자회견을 할 때나 보면 뭔가 해줄 것처럼 규제를 풀어줄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언론들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그 가까운 사람들과 친해야지 자기네들 경영이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이 그동안에 이제 민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민원들을 제공해서 그런 그 민원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까 봐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런 것들을 극도로 자제합니다. 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기자들로부터. 혹시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저쪽 그 줄을 좀 대가지고 뭐 청와대 대통령 쪽 누구 아는 사람 좀 있느냐 뭐 이런 것들 확인하고요. 최근에 저희가 열린공감에서 보도했던 그 열린공감에서 그런 것들 많이 했잖아요. 대통령 내외의 주변에 무속인들이 되게 많다. 종교인들, 신천지 뭐 이런 사람 자꾸 많다. 이런 보도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좀 특이한 보도, 특이한 스님이 한 명 나타났어요. 이 스님이 대통령 내외가 직접 초청한 노란색 목걸이를 들고 메고 나타났다는 그 무유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게 자기가 별 그렇게 대단한 승려도 아닌 사람인데 그 동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그 사찰 앞에 검정색 세단들이 줄을 선다잖아요. 뭔가 부탁하고 싶어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내외도 뭔가 부탁하고 싶어서 줄을 선다 그럽니다. 그런 그 무속인들이 주변에 이렇게 존재하는 상태가 이렇게 천공도 마찬가지고 천공은 자기가 뭐 청탁을 받는다는 말은 안 하지만 서슴없이 대통령의 멘토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방송에서 유튜브로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뭔가를 부탁하고 싶어서 줄을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 나라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 구한 말이나 고려 말이나 이럴 때도 보면은 나라 망하기 전에 항상 무속인들이 그 왕들 주변에서 있었죠. 민비 옆에도 진령군이라는 무속인이 있었다 그러고 고려 말에는 신돈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너무 우려스러운 거죠. 이게 이제 뭐 너무나 큰 결정이 나거나 뭔가 큰 나라의 뭔가 우환이 확 닥쳐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돌이키기 어려운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제 열린공감 취재진들의 생각이고 그게 시민들의 생각이고 열린공감 TV 시청 제작진들의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상황이 대통령이 이제 집권한 지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뭔가 섣불리 뭐가 나라가 뭐 너무 망해간다 이런 얘기 하기는 너무 너무 빠른 얘기고 그 정도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북한 미사일을 쏘면 선제 공격을 해서 뭐 선제 타격을 할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이 북한 미사일을 쏜 다음 날 술 취해가지고 어제 그 열린공감 방송 나온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때 열린공감에 얼굴이 벌게가지고 서서 찍은 그 술이 완전히 취한 만취 상태에 서 있는 그 사진이 사실은 1차가 아니고 2차로 술 먹은 사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저희들 제보 들어오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이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거의 매일 그렇게 술 먹고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본 사람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제 더 걱정이 되는 거죠. 대통령이 어떤 의식이 없는 상태가 자주 생기고 그때 뭔가 큰일이 생기면 이거에 대해서 이걸 전에도 세월호 때도 그런 거였잖아요. 대통령이 연락이 안 되는 상태에서 세월호가 침몰 사고 있었고 이제 참사가 일어났죠. 침몰 사고가 참사가 된 것도 대통령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연락이 안 된 상태가 몇 시간이 돼버렸잖아요. 그 시간에 다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한 명이라도 빨리 살려내라는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오후에 나타나서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공무원들의 특징이 또 그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 푸시를 많이 하고 대통령이 질책도 좀 하고 해야지 이제 움직이는데 복지부동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또 이거 보면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들이 다 장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앞으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그동안 우리가 뭐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죠. 이게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계속 감시하고 있고 또 저희가 또 이번 그 제일 좀 걱정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그 대통령의 장모예요. 저기 최은순 씨. 최은순 씨가 부동산 기획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원희룡 씨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서 제주도지사 하면서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고 땅도 공공급 부지들을 민간업자들에게 넘겨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응원을 많이 했다고 제주 지역 언론들은 많이 보도를 했더구만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국토부 장관이 되는 바람에 이 원희룡과 최은순의 결합은 상당히 진짜 위험한 상태인 거죠. 부동산 개발 업자와 이 부동산 개발 업자를 위한 장관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국의 어떤 그런 그 부가 누구에게 더 들어갈 것인가 돌아갈 것인가 또 최근에 뭐 여름하면서 보도했지만 이제 신세계 정용진과의 어떤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 특혜라든지 어떤 기업이 또 성장할 또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각종 혜택들이 대기업들에게 돌아갈 테고 그러면 국민들은 그에 대한 재정적 부담들을 국민들이 다 지어야 되고 소비자들로서 이제 그런 것들도 우려된다는 보도를 지금 열린공감팀이 계속 하고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성 언론들은 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언론에 대한 그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도 뭐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준비되지 않은 얘기를 지금 막 하고 있어서 조금 두서가 없습니다. 네,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제가 아는 한 해.